뭐야? 아니 근데 야구 방망이. 야구 방망이. 아 이게 또 주택 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. 맞아. 공공공 뭐 이런 소리 나죠. 누구 들어온 것 같지? 누구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 바로 우드부터 벗고 벗고 바로 들죠 이렇게. 진짜. 왜 우드를 옷을 왜 벗는 거야? 내 몸에 근육이 장착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. 그걸 주기려고. 나는 어쨌든 이제 눈빛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. 근데 최근에 진짜 리얼로 제 방을 누가 노크라는 거예요. 아 무서워. 진짜 이 정도로.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제가 혼자 사는데 딱 일어났어요. 이건 너무 진짜야. 이거 가위도 아니야. 이건 너무 진짜야. 너무 진짜. 근데 진짜 그 상황에 처하니까 바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. 그렇지. 지금 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지 하고 가만히 들었는데 또 어머 뭐야? 나 못 살아. 응. 그래가지고 그대로 슬금슬금 가서 문을 빵 열었어요. 그대로 슬금슬금 가서 문을 빵 열었어요. 그 까치가 부리를 쫓고 있더라고요.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 이건 진짜잖아요. 아 위에는 뚫려 있어요. 진짜 무섭죠. 진짜 무섭죠. 소리 너무 커. 야 거기서 노크라면 어떡해. 너 때문에 나 집에 누구 뭔지 알고 깜짝 놀랐잖아. 이게 자다가 들으면 진짜 무섭다. 무섭다. 무섭겠다. 밤에는 너무 무섭겠다. 밤에. 네, 진짜 무서워요. 아무것도 없잖아. 깔끔하다.